평소 계단을 자주 오르내리면 건강에 도움된다는 사실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계단을 많이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지역 병원들이 계단 이용자 수만큼 성금을 기부하는 이른바 건강 기부 계단을 마련해 건강과 기부,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동대구역에 밟으면 피아노 소리가 나는 계단이 등장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밟을 때마다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데 여기엔 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 수만큼 10원씩의 기부금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돈이긴 하지만 기부에 동참하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대구의 한 병원이 계단 오르기에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계단을 오른 사람 수만큼 10원씩의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계단을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또 기부계단입니다. 이게 건강기부계단이라서 기부도 동시에 해지게 됩니다. 대구의 또 다른 병원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병원 계단 한 곳을 건강계단으로 지정해 역시 이용자 수만큼 10원씩의 성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계단을 이용하면서 600여만 원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걷는 것보다 3배 더 많은 칼로리가 소모돼 운동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과 대전, 광주 등지에서도 건강 기부 계단이 생기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의 이용으로 점점 멀리하게 되는 계단 오르기. 건강도 챙기고 어려운 이웃도 돕는 새로운 기부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